자, 오늘 저 7.09 첫째 날인데, 그 시험지에서 주어지는 시험 장경 설정이랑, 그 다음에 실격 사항 좀 설명해 드리고, 뭐를 주의해야 될지, 어느 부분이 실격 사항인지를 설명하고, 7.09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하는 내용은 동력 전달 장치에도 동영상이 있는데요. 자, 보죠. 일단 시험지 보시면, 조립된 부품에서 1238 또는 1235라고 정해져 있죠. 그죠? 품번 있죠? 그러면 지급된 시험지는 어거죠 지금? 요게 지급된 시험지죠. 맞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쵸? 요거 한 장이 딱 있죠. 이게 하나의 시험지입니다.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은 무슨 거죠? 시험지에 대한 2D를 그리라는 품번이랑, 여기 표제 라인이랑 인적 사항 그리는 거. 그럼 3D는 또뭐 그려요? 138번 또는 123번,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다시 말하면, 시험지에서 주어진 건데,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1, 2, 3, 8을 그리면 1, 2, 3, 8만 그리시면 되고요, 2D는. 그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3D는, 이 품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받은 프린트하고 좀 달라도, 받은 프린트는 몇번돼 있어요? 1, 2, 3, 5돼 있잖아. 그거. 다시 말하면, 요 주어진 2D 답안에 주어진 품번만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은 프린트는 몇번돼 있어? 1, 2, 3, 5잖아. 그러니까 이 번호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럼 3D는 뭐 그리래? 3D는 모르겠죠. 여러분 1, 2, 프린트번호는 몇번돼 있어? 1, 2, 3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품번은 언제든지, 이 품번호는 항상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해 동일 차에는 같이 그려라는 거야. 그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분리를 보내네요. 이거 딱한 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죠? 이거 가지고 2D 답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만든다고? 2D? 이게 지금 시험지를 만든 거고, 이거 가지고 이게 2D 답안입니다. 이게 뭐라고? 2D 답안이죠. 그럼 시험지는 뭐밖에 안 줘? 요거밖에 안 줘요. 그럼 여기 치수 있어요? 치수가 없죠? 여기 치수 공차 있어요? 없죠? 기하 공차 없죠? 재질 선택도 없죠. 주소 내용도 아무것도 없죠. 그럼 다시 이것만 가지고 뭐를 만들라는 거야? 이 2D 답안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툴은 자고 한 일주일이면 배우면 끝입니다. 라인 옵셋 필렛 챔퍼 정도 하시면 기본적인 명령은 끝나고요. 그쵸? 그럼 3D 답안은, 3D 답안은, 요거를 전다 샘플 다 해놨는데, 이거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3D 답주 제가 나눠줬죠. 3D 답지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3D 답지 있죠. 3D 답지. 2D 답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조립을 해놔서 답지는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해놨죠.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각 부품을 등각교 두 개로 나타내랬거든요. 이게 이제 예시 도면을 주십니다. 예시 도면으로. 그때. 시험지에 말이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죠? 시험지죠.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는 여기 뭐죠? 그 인적 사항 표제란, 그다음에 선의 색깔 굵기, 선의 색깔하고 굵기 주어지고, 그죠? 맞죠? 도면 하나 딸랑 이거 하나 주지죠. 이걸로 뭐를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걸로 이것만 가지고, 예, 이렇게 2D 답안도 만들고, 이 2D 답안도 만들고, 3D 답안도 만들라는 거지, 그죠? 맞지?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험지 한번 볼게요. 시험지 한번 보면 밑에가 뭐가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채점 대상에서 뭐가 된다고 해? 제외됩니다. 제외. 그럼 이거를 보시면
우리 그 기사반은 50점 요소 설계고 50점이 CAD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 득점을 확인하려고 하면 실격이 안 돼야 되거든요. 실격 요인이 있습니다. 요게 실격 요인입니다. 이게 뭐라고? 실격? 이게 뭐라고? 실격?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채점위원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지 않고요. 이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채점 기준표. 그걸 교재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럼 제가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이 실격 요인에 대해 설명할게. 그럼 실격 요인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까지도 설명을 할게요. 거기부터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게 2차원 채점 기준표거든요. 아주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 항목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걸 100점 만점을 했을 때 투상이 몇 점이죠? 투상이? 투상이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원래 이 옆에 개인 득점 난이 있어요. 개인 득점 난이. 그러면 채점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개인 득점표에다가 채점위원이 자기 점수를 줘요. 이 수금자의 점수를 빡빡 줘요. 그러면 여기 주요 항목 8개가 있잖아요, 그죠? 주요 항목 8개 중에서 빵점을 맞으면 실격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 안 만들어놓고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일단 여기 일단 시험지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는 채점 기준표를 보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지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작품은 채점 대상에서 뭐 한다고 해? 제외된다. 그 제외된다는 말은요, 내가 요소 설계 점수도 잘 보고 캐드들 봤잖아. 근데 개인 득점을 알 수가 없어요. 실격이라고 딱 뜹니다. 지가 내가 캐드를 잘했는지 요소 설계 잘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격을 안 당해야 내가 캐드를 잘했는지, 캐드에서 몇 점 받았는지, 요소 설계 몇 점 받았으니까 실격은 최소한 안 당해야 됩니다. 그럼 실격 요인을 잘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시험 시간 내에 주어진 2D, 3D가 전부 제도되지 않은 작품이 있죠, 그죠? 맞지? 출력된 도면을 채점합니다. 뭐로 채점한다고 해? 출력된 도면이죠, 그죠? 그럼 제가 지금 프린터 하나 나눠줬잖아. 그럼 거기에 2D 답안하고 3D 답안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파일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 이 그려진 파일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 뭐로 채점한다고 해? 종이로 채점합니다. 그럼 출력을 안 해내면 실격이 달았죠. 2D도 출력하고 3D 답안이 출력해야 됩니다. 종이가 출력 없으면 무조건 실격. 그러니까 종이로 채점합니다. 종이로. CAD 파일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 출력된 종이로 채점합니다. 출력도 자기가 할 수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실격 대상으로 보느냐, 이제 애매한데요. 시험 시간 내에 요구한 2D, 3D가 전부 제도하지 않은 작품인데요.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은 몇 번 거라고 했어요. 내가 프린트 놔주고는 1, 2, 2D는 몇 번이야? 1, 2, 3, 5죠? 맞아요. 그럼 1번이면 1번을 아예 안 그렸다 실격이 달았죠. 1번이라고 외형이 선이라고 하나 끊어야 된다 알았지? 자, 1, 2, 3, 5로 그리려고 했잖아 지금. 아, 도와줬어. 지금 잘 안 보실까봐 다시 보인드리는데 내가 1, 2, 3으로 그리려고 했잖아. 자, 시험지에서, 그죠? 시험지에. 그러면 자, 내가 1번을 그릴 때 요 선열을 하나 끊어야 된다 알았죠? 분범 매겨놓고 실격 안 당하려면. 자, 그럼 1, 2, 3 지난 1, 2, 3 오면 1, 2, 3, 5에 대해서 외형이라도 하나를 끊어야 된다 알았죠? 1번을 아예 안 그렸다 실격이 달았죠? 거의 그때 3D도 마찬가지겠죠? 3D 답안에도 3D 답안은 몇 번 그리라고 했어? 3D 답안은 위에 보면 절대형에서 1, 2, 3이잖아요, 그죠? 그럼 1, 2, 3이면 1, 2, 3 있어야 되는 거라. 한 개도 없으면 실격입니다.